빛을 찍었던 향이에요. 얼마 전 제가 부산 여행 다녀온 거 다들 알고 계시나요? 실시간으로 인스타그램 인증을 막 했는데 진짜 2년 만에 찾은 부산이라 정말 맛집도 많이 알아보고 좋은 곳도 되게 많이 알아본 것 같아서 정말 오랜만에 좀 꿀같은 휴식을 즐기고 온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서울보다 좀 뜨겁고 햇빛이 강하다 보니까 아무리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도 타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좀 재탄 피부를 하얗게 화이트닝 해주는 케어 방법과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해주는 브론즈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어요. 그럼 시작할까요? 더운 날씨로 뜨거워진 피부를 진정시켜주기 위해 그 전날 에센스를 담은 병에 솜을 넣어 냉장 보관해주고 있어요. 아침마다 솜을 하나씩 꺼내서 피부 위에 5분 정도 얹어주면 전체적으로 피부결을 고르고 환하게 바뀌어 피부톤을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. 게다가 이 에센스는 고농축 타입이라 충분한 수분감을 주어 그 다음에 하는 화장도 더 잘 먹게 해준 효과가 있어요. 이 방법은 제가 1년 정도 꾸준히 사용하는데 정말 데일리 케어로 완전 강추예요. 앰플을 손바닥에 두 방울 덜어 문지른 다음 얼굴을 감싸듯이 피부에 흡수시켜줄게요. 전 앰플을 바를 때 이렇게 손에 열을 이용해 바르면 좀 더 흡수가 잘 되고 앰플의 그 은은한 향이 풍겨 아침에 힐링 마사지를 해주는 느낌이 들어 좋더라고요. 제가 사용한 미구아라 앰플은 미백에 좋은 나이아 신아마이드가 들어있어요. 대부분 비타민C가 미백에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아 신아마이드가 미백과 색소침착 케어에 더 좋다고 해요. 또한 캐모마일 추출물이 들어있어 예민한 피부를 진정시키기도 하고 자기 전 앰플로 목이나 광대 부분을 마사지하면 은은한 향 덕분에 잠도 잘 오고 릴렉스를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. 각질케어와 피부결을 정돈해주는 화이트닝 크림을 소량 덜어 양볼, 이마, 코, 턱에 발라 톡톡 두들겨 흡수시켜줄게요. 이 제품은 고농축 타입이라 아침에는 소량만 전체적으로 발라준 후 건조한 부분만 레이어링 해주는 편인데 수분감이 많은 것에 비해 끈적이지 않고 속당김 없이 매끈하게 마무리돼서 요즘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. 가볍게 피부 요철을 커버하기 위해 촉촉하고도 커버력 높은 컨실러를 발라줄게요. 볼 앞쪽 이마, 콧등, 턱끝에만 소량 발라 에어퍼프로 두들겨줍니다. 제가 사용한 제품은 밝은 컬러라 저처럼 튀어나온 부분만 발라주면 자연스럽게 입체적인 베이스를 만들 수 있어요. 브론즈 메이크업의 핵심인 쉐딩을 바로 해줄게요. 브러쉬에 쉐딩을 소량 묻힌 후 턱 아래쪽부터 시작하여 갸름한 V라인을 만들어준 후에 광대뼈가 튀어나와 보일 수 있게 광대 윗부분에 음영을 넣어 그윽한 분위기를 연출해줄게요. 마지막으로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헤어라인까지 채워주어 좀 더 갸름하고 정돈된 느낌을 줍니다. 브라운 섀도우를 블렌딩 브러쉬에 묻혀 눈꼬리부터 터치하여 앞쪽으로 그라데이션 해줄게요.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언더도 터치해줍니다. 펄 베이지 섀도우를 눈 앞머리부터 중앙까지 발라 이전에 바른 브라운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줄게요. 짙은 브라운 섀도우를 사선 브러쉬에 묻혀 눈 중앙부터 꼬리까지 그리고 언더에도 깊이감을 더할게요. 오늘은 속눈썹이 강하게 올라가야 예쁜 메이크업이라서 뷰러를 앞뒤 꼼꼼하게 해주었어요. 앰플을 손에 소량 덜어 오렌지 피그먼트와 섞어 면봉에 묻혀주세요. 그 다음 속눈썹에 지그재그로 발라 오렌지 컬러감을 입혀줍니다. 이때 브라운 마스카라를 얇게 컬링해주면 오렌지와 브라운이 잘 조화되어 그윽한 눈을 만들 수 있어요. 또렷함을 더하기 위해 브라운 라이너를 그려줄게요. 마지막에 전 좀 연한 것 같아 블랙으로 덧발라 주었는데 만약 여리함을 원하신다면 브라운만 바르셔도 돼요. 라이너로 눈 앞머리 부분을 삼각형으로 포인트를 주어 눈이 탁 트여 보이는 효과를 줄게요. 아이브로우를 브러쉬에 묻혀 눈썹 빈 곳을 채워줍니다. 바를 땐 브러쉬의 얇은 부분을 이용해 마치 정말 눈썹이 있는 것처럼 결을 살려 그려주면 더욱 예뻐요. 브라운톤 섀도우를 눈썹 앞머리 부분에 발라 콧대가 높아 보이는 효과를 줄게요. 사선 브러쉬로 코끝과 콧대에 한 번 더 터치하여
전체적으로 콧대가 강조되게끔 해줄게요. 이러면 좀 더 입체적이면서도 서양인 같은 느낌을 낼 수 있어요. 로즈 브라운 헤어와 맞게 로즈 컬러 아이브로우를 입혀줍니다. 살구톤 펄 라이너를 언더 중앙 부분에 발라줍니다. 여기서 전 좀 더 진한 느낌을 내고자 블랙 섀도우를 입혀주었어요. 이렇게 하니 좀 더 눈이 커 보이고 진해 보여서 개인적으로 이 느낌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. 바른 후에는 총알 브러쉬를 이용해 브라운과 그라데이션이 되도록 블렌딩해줍니다. 앰플을 손에 소량 덜어 C존 부분에 꾹 눌러 광택감을 더해줄게요. 태양빛 컬러감을 가진 하이라이터를 브러쉬에 소량 발라 톡톡 두들겨 오렌지 펄감을 더해줄게요. 앰플 위에 바른 이 광택감과 하이라이터의 펄이 더해져 더 글로시해 보이는 효과가 있죠. 흡수력이 빠른 편이라 메이크업 위에 발라도 전혀 뭉치지 않더라고요. 바른 후에는 고르게 펴발릴 수 있도록 블렌딩해줍니다. 쿠션을 퍼프에 소량 묻혀 얼굴 전체를 한 번 더 커버해줄게요. 이렇게 베이스를 마지막에 하면 과하게 들어간 음영과 볼터치를 정리할 수 있어요. 밝은 오렌지빛 도는 립스틱을 입술 안쪽에 발라 음마음마 해준 후 다시 중앙에만 포인트를 줄게요. 브라운 아이 메이크업과 하이라이터 그리고 립의 조화가 굉장히 예쁘죠? 이렇게 해서 완성된 브론즈 메이크업. 완벽한 스킨케어 덕분에 건강하면서도 그윽해 보이는 룩이 완성되었어요. 참 피부도 좋지만 하얀 게 더 어울리기 때문에 미구아라를 이용하면서 색소 침착과 화이트닝 케어를 꾸준히 해서 다음에는 좀 더 화사한 얼굴로 찾아올게요. 그럼 안녕!